93쪽 박스 문제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비상장 회사 과점 주주가 됐네. 과세 표준. 비상장 회사 주주 과점 주주가 됐죠? 그럼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과세 표준. 그럼 칠판 봐요. 자, 과점 주주가 되면 취득세를 과세하잖아요. 어떻게? 부동산 등을 알아들었나요? 지분 비율만큼. 지분 비율만큼 뭘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럼 이게 뭐다? 취득가액. 취득가액을 뭐라 그런다? 네 글자로. 과세 표준. 1번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과세 표준을 물어보네요. 그러면 이제 비상장 회사의 부동산 등을 다 합쳐야죠. 13개 취득세 과세 대상. 그럼 박스 전 재산이 있다. A법인. 합쳐야지. 더하기 한번 해봐요. 이 정도는 암산을 해야 돼요. 더하기. 계산기로 두드리는 여자분이 있더라고. 뭐하고 온 거니까 이거. 더해봐요. 얼마인 가요? 얼마? 부동산 등이 얼마? 막 더하는 게 아니에요. 취득세. 대상만 더하는 거예요. 현금은 취득세 내는 게 아니죠? 분양권 이런 거 더하면 안 돼요. 열거된 거. 취득세 과세 대상. 열거된 거 10억. 12억 하면 안 돼요. 차량은 취득세 내야 되잖아요. 취득세 대상 물건 총액.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지분 비율을 계산해야죠. 지분 비율. 이제 설립시. 자, 설립시 몇 주 발행했다? 몇 주 발행했어? 예? 5만 주. 그래서 갑돌이가 5만 주 중에 몇 주를 취득했어요? 밑에 설립시 3만 주를 취득했네. 5만 주 중에 3만 주. 그럼 5분의 3이죠? 그럼 지분 비율이 몇 프로다? 60%. 그럼 과점 주주네? 60%. 근데 설립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설립시 50%가 넘어가면 과세를 안 해요. 설립시 50%가 넘어가면 과세를 안 한다. 안 넘어가면 합쳐서 과세하는 거고. 넘어갔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법인이 뭐였어? 증자. 자본금을 늘렸잖아요. 증자. 증자란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이 법인은 이제 몇 주로 바뀌는 거야? 주식이 10만 주. 총수가 10만 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갑돌이가 마지막 줄 추가로 몇 주를 취득했어? 4만 주. 그럼 3만 주 갖고 있었죠? 그럼 4만 주를 더해야지. 그럼 갑돌이 지분 비율은 10만 주 중에 7만 주잖아. 그럼 지분 비율이 몇 프로로 늘어났다? 70%. 그럼 이 애는 무슨 과점주주다? 이미 과점주주. 이 애는 뭐다? 최초 과점주주고 이미 과점주주가 됐잖아요? 그럼 지분 비율은 뭐다? 몇 프로만 과세한다? 10%. 이유는 설립시는 빼니까. 설립시는 과세 안 하잖아요. 그럼 지분 비율은 증가분 10%만. 10%. 그럼 지분 비율이 몇 프로야? 10%.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가 된다? 1억. 1억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 표준. 이렇게. 잠깐, 설립시 50%가 넘어가면 과세를 안 해요. 설립시는 과세를 안 난다. 증가분만 과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율이 몇 프로다? 2%예요. 2%. 과점주주는 무슨 취득이다? 간주취득. 2% 가세요. 2%. 시험은 2%라고 안 나와. 여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중과기준세율. 중과기준세율. 그래서 2%. 자, 그럼 이제 취득세가 얼마 나올까요?
얼마 나와? 1억에 2%니까 얼마? 200만원. 1억에 2%니까 이거 괄호넣기 조심해야 돼요. 괄호넣기 조심해야 된다고요. 1번 괄호, 2번 괄호, 알아들었나요? 3번 괄호, 이렇게 괄호넣기, 부동산 등 괄호가 딱 5개 나올 수 있잖아요. 또는 뭐 여기도 칠 수 있고. 그럼 답은 일단 몇 번? 답 몇 번? 1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번 시험에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점 조절은 몇 프로를 과세한다? 2%. 주식은 등기니까 과세를 안 해요. 등기 대상이 아니므로. 2%를 6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중과 기준세율. 그래서 첫 번째, 설립시는 과세를 안 한다. 이론을 알아야 돼. 설립시는 과세를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세율은 몇 프로를 부담한다? 2%. 이게 중요하다고요. 자, 넘어가죠. 자, 45번. 자, 넘어갑니다. 45번. 자, 꼭대기. 개인이 아파트를 다음과 같이 신고했다. 법인이에요? 개인이에요? 개인. 신고했죠? 그래서 신고했다는 얘기는 박스 니은이야. 박스 니은. 신고한 경우, 즉 검증받았다는 거죠? 검증받았잖아. 그래서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억의 과세표준과 니은의 과세표준. 기억은 뭐다? 개인 간의 매매. 개인 간의 매매예요. 개인 간의 매매는 어떻게 한다?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하죠? 그래서 신고가액이 3억이고 시가표준액이 얼마다? 4억. 적게 신고했네? 그럼 개인 간의 매매는 과세표준 얼마다? 4억 원. 4억 원 둘 중 큰 거. 그러나 검증받은 거래는 언제나 뭐다? 사실상 거래가액을 신고하죠? 그래서 사실상 거래가액이 과표가 된다. 사실상 거래가액을 뭐라고도 얘기한다? 여기서는 신고가액. 이 신고가액이 뭐다? 사실상 거래가액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받은 거래는 비교를 안 한다. 검증은 비교하네요.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을 신고한다. 그럼 3억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검증이란 단어가 없으면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가고, 검증은 비교 안 해서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이 뭐다? 신고가액 3억 원이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밖에 없다. 자, 그 다음 46번. 자, 46번은 포인트가 뭐다? 지목변경. 지목변경이잖아. 법인은 밑줄 그어. 6천. 법인은 6천. 1억 원이었던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1억 5천만 원이 됐다. 그럼 시가표준액 증가분은 얼마야? 5천. 1억짜리가 1억 5천 됐잖아요. 그럼 시가표준액 증가분은 5천. 그럼 법인은 과세표준이 무조건 얼마다? 6천. 개인은 과세표준이 얼마가 돼요? 5천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뭐를 물어보는 거다? 법인이. 과세표준. 법인은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소요된 비용. 6천. 만약에 이 지문이 개인을 물어본다면 5천. 시가표준액 증가분. 개인을 물어보면 2번으로 바뀌어요. 법인을 물어보니까 무조건 소요된 비용 6천이 답이네요. 그래서 개인은 소요된 비용, 법인은 법인은 무조건 뭐다? 소요된 비용. 그럼 개인은 증가한 가액인데 증가한 가액은 시가표준액 증가분 5천입니다. 자, 그 다음 47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별 딱 붙이라고요. 이거요. 괄호.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중에 오랜만에 한 번 나왔네. 이거 기억. 기억. 법인이 아닌 자 누가 한 거예요? 개인.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한 거예요? 개인.
개인이 뭐 한 거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뭐였다? 대수선. 건축하거나 대수선에서 취득했죠? 그럼 취득가액 중 몇 프로 넘게 증명하라? 90% 넘게 증명하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법인에게 공사를 맡기면 법인 장부로 증명하고 개인에게 공사를 맡기면 뭐다? 증명을 못하니까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명하라. 몇 프로 넘게? 90% 넘게.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예? 3번이죠. 절대 1번으로 가면 안 돼요. 옆에 뭐가 나와서? 법인이 아닌 자. 착각하기 쉬워요. 개인. 법인이 아닌 자. 옆에 아닌 자가 붙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 1번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 실수하는 거예요. 3번.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수강생의 절반 정도는 1번을 찍어. 왜? 개인이라고 배웠잖아. 개인을 길게 뭐라고 얘기한다? 법인이 아닌 자. 이렇게. 답은 3번. 법인이 아닌 자니까 개인. 이 숫자 꽉 잡았잖아. 솔직히. 개인이 건축을 어디 가서 하는 거야? 대구. 개인이 건축을 대구 가서 하잖아. 대구. 대파리 하면 틀려요. 이렇게 안 까먹는 것도 나와. 오랜만에.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가 끝났다? 과세 표준이 끝났네요. 지금부터 취득세에서 제일 복잡한 게 이제 세율로 돌아갑니다. 자, 칠판 좀 볼게요. 세율. 자, 취득세는 물세죠. 물세잖아요. 물건별로 따로따로 계산해요. 취득세를 빨리 걷기 위해서. 그래서 세율은 법에서 무슨 세율로 돼 있나요? 비례세율만 써. 누진세율은 절대 안 써요. 그럼 원인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다르게 곱하는 차등 비례세율만 씁니다. 누진세율 안 쓴다고요? 물세니까. 그럼 비례세율은 지방에서는 뭐와 뭘로 나눈다? 표준세율. 그리고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그리고 한쪽만 과세하는 보다 특례세율. 이렇게 세 가지로. 벌써 복잡하잖아. 세 가지로 나눠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된다고요. 그럼 뭐가 기초가 돼야 돼? 표준세율. 항상 표준세율은 조정이 가능한 보다 탄력세율. 몇 프로? 50%. 그럼 표준세율이 뭐예요? 표준세율이 항상 201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과세했어? 옛날에는 취득세 표준세율을 따로 과세했죠? 따로. 그 다음 옛날에 등록세 표준세율을 따로따로 하다가 합쳤어요. 합쳐서 이걸 합치는 거라고요. 합쳐서 뭘로 간다? 취득세 표준세율로 간다. 그래서 이 취득세는 옛날 법을 알아야 돼요. 그럼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야? 2%. 절대 2%라고 안 나와요. 천분비로 천분의 20. 여섯 글자로 중과 기준세율. 그럼 옛날에 등록세는 원인을 다섯 개로 나눴죠? 합쳐서 취득세 표준세율로 간다. 합친 거야. 자, 그러나 특례세율은 뭐다? 한쪽만 과세하는 거야. 한쪽만. 이렇게 따로따로 과세하는 거야. 한쪽만. 한쪽이 뭐다? 2%만 과세하는 거. 옛날에 뭐다? 취득세만 과세하는 거. 그 다음 이쪽은 옛날에 뭐다? 등록세만 과세하는 거. 그래서 특례세율은 1번과 2번으로 나눕니다. 옛날에 2%만 과세하는 거. 무슨 취득? 대표적으로 대표주자가 뭐야? 간주취득. 간주취득은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2%만 내. 간주취득은 등기는 등록면허세에서 과세를 합니다. 등기사항은 간주취득. 그 다음 이에는 등록세만 과세하는 거죠. 옛날에
한쪽만. 그럼 이거를 법조문으로 뭐 어떻게 얘기해? 표준세율에서 2%를 빼면 등록세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등록세만 과세하는 거를 법조문으로 뭐라 그래요? 합쳐졌잖아, 법이. 그러니까 표준세율에서 2%를 빼고 옛날에 뭐다? 등록세만 과세하라 그 뜻이에요. 왜 2% 빼? 2% 옛날에 납부한 거니까. 그리고 중과세율은 합쳐서 과세하는 거고, 그래서 공부는 이해 위주로 하는 거야. 중과세율은 제목만 알고 가면 된다고요. 제목만 알고 가면 돼. 요에는 제목만. 그 다음 중과하되 무슨 업종은 중과를 안 해? 중과를 하되 도시형 업종, 도시에 꼭 필요한 업종들은 중과 안 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뭐가 돼야 돼? 표준세율. 자, 한 장짜리로 갑니다. 한 장짜리 왼쪽에 표준세율 나왔네. 항상 표준세율은 탄력세율 50%다. 왼쪽 까만 거. 표준세율은 50%, 중과세율은 탄력세율이라면 안 돼요. 표준세율. 그리고 표준세율은 원인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누죠? 다섯 가지로 나누잖아요. 첫 번째 유상, 두 번째 상속, 세 번째 증여, 네 번째 뭐다? 원시.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공유, 합유, 총유, 분할 등기죠?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을 풀 때는 뭐다?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돼요. 원인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뭐다? 차등, 비례세율로 간다고요. 원인이 다섯 개 나와 있죠, 거기? 자, 칠판 봐요. 그럼 유상과 상속은 특징이 뭐예요? 반드시 농지를 구분해야 돼요. 농지를 구분한다고요. 그래서 농지를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3%, 상속을 받으면 2.3. 농지. 자, 그 다음 외. 외를 대가를 취득하면 4. 농지를, 뭐야, 외를 상속받으면 2.8. 이렇게 달라요. 자, 근데 이제 유상은 뭐를 따로 나눠? 주택. 이거 잘하는 거, 안 까먹는 거. 이거 인간적으로 안 까먹잖아, 이거. 집 살 때 돈 주고 집 샀잖아, 이거. 안 까먹는 것도 있어요. 몇 프로? 1%, 2%, 3%. 근데 특징이다. 2% 다 넘지. 왜 2%가 다 넘어? 합쳐졌으니까. 2%가 다 넘잖아, 이거. 근데 주택은 법에서 이렇게 인하시켜줬어요. 과거법하고 필요 없다고요. 2% 안 되는 것도 있잖아. 영구 이렇게 법에서 인하시켰어요. 나머지는 다 2%가 넘어요. 그 집 살 때 숫자가 뭐야, 이거? 6, 9, 9초. 6억까지는 1%, 9억까지는 2%, 9억초가 3%. 이거 안 까먹는 거. 자, 그 다음 증여를 봤습니다. 증여는 절대로 농지 따지면 안 돼요. 취득세에서 농지는 몇 가지예요? 네 가지. 머릿속에 있는 거를 꺼내야지. 이제 언제까지 숨겨놓을 거야 지금. 전, 답, 과목. 참 공부하기 뒤지게 힘들어요, 그죠? 전답, 과목. 그럼 임야를 돈 주고 사면 몇 프로야? 4%. 상가를 돈 주고 사면 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증여는 절대 농지 보면 안 돼요. 비영리. 사람 중심이니까 비영리가 취득하면 2.8. 그럼 왜? 나머지. 왜는 몇 프로? 3.5. 이거 안 까먹는 거잖아. 3.5. 나야, 나 증여받잖아. 증여받죠? 배우자가 공동등기해 준대. 그럼 취득세 납부할 돈 모아놔야지. 몇 프로? 최소 3.5%. 뭐에? 공시가격에. 3.5%는 모아놔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자, 그 다음 원시취득은 몇 프로로 간다? 2.8. 그 다음 공유는 2.3.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거. 원인 따라 할 게 없잖아. 유상은 수채별이 하나 둘 셋 넷.
자꾸 보면 되고 상속집에 가서 38 광택을 잡아 이거 38 나 갔다 왔잖아. 요즘은 화투 안 치더라고 포카를 치더라고 우리 남동생 친구. 근데 밤새도록 쳐. 참 그쪽 배우자는 좀 피곤할 것 같아. 남들은 다 집에 갔다가 시골이니까 아침에 또 오잖아. 그 8명인가 계속 어? 새벽까지 치더라고 잠도 안 자고. 그래갖고 이제 뭐야 그 장지로 가고 그러더라고. 38 이거 증이 언제 받았어? 광복절 8.15 지금 이론 강의로 전락해버렸어요 지금. 자 문제로 가죠. 아 문제가 아니라 프린트 옆에 나왔네. 조그만 거 이거. 자 유상 옆에 봐요 프린트. 자 취득세 취가 취득세요. 옆에 등은 뭐다? 등록면허세 한 장짜리 옆에 바로 옆에 찾았어요? 자 농지는 3% 농지 외는 4% 찾죠? 그 다음 상속은 농지 2.3 외는 2.8 증여는 B0 B0이 뭐예요? 비영리사업자 2.8 외는 3.5 원시는 2.8 공유는 2.3 밑에 나왔다 주택 유상 하나 둘 셋. 그리고 이번에 개정법이 있다. 가정 어린이집도 하나 둘 셋으로 간다. 거래가액에 따라 거래가액이 뭐다? 6 고고초예요. 가정 어린이집 작년까지는 4%였어요 교육지원 차원에서 일반주택과 똑같이 간다. 됐죠? 근데 여기 봐. 왜 등록면허세가 왜 옆에 나왔어? 등록면허세 왜 옆에 나왔어요? 미등기 부동산 옛날에 뭐다? 2% 10년까지 납부한 거야. 소유권 알아들었나요? 네 가지. 2010년까지 2% 낸 거라고요. 등기 안 한 거. 2% 내고 등기를 안 한 거를 2011년 1월 1일부터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뭐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그럼 등기를 혜택한 거죠? 그럼 불이익을 준다. 그럼 취득세 큰 녀석의 1을 빼. 그럼 몇 프로? 2%. 그 다음 큰 녀석의 1을 빼면 0.8. 3.5에서 1을 빼면 1.5. 이렇게 뭐다? 0.8. 4개 나왔어요. 소유권 옆에 등 나왔잖아. 유상은 2%. 1을 빼니까. 옆에 딱 찍혀있죠? 그 다음 이제 상속은 0.8 1을 뺀 거예요 박스. 그 다음 증여는 1.5 원시는 0.8 나와 있잖아. 근데 여기 봐. 근데 이거는 예외. 이거 이 뺄 수 없잖아. 이거는 주택은 이 못 빼죠. 그럼 이 못 빼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다 50%를 곱한 게 등록면허세 세율입니다. 50%를 곱해. 그러면은 1%에서 50%를 곱하면 0.5만 과세하겠다. 2%짜리는 1%, 3%짜리는 1.5. 요렇게 갑니다. 등록면허세가. 주택은 예외예요. 주택은 1을 못 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해당 세율에 50%를 곱한 세율이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이다. 결국 뭐다? 절반씩만 과세하겠다 이거지. 절반만. 이게 등록면허세예요. 그래서 여기 봐. 등록면허세에서 유상을 물어볼 때 원칙은 2%예요. 그러나 주택 유상일 때는 2% 하면 안 된다고요. 해당 세율의 50%를 곱한 나머지 절반. 절반이잖아. 절반.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표준세율로 들어갑니다. 자 95쪽. 자 95쪽 보자고요. 자 95쪽 48번. 48번 과세표준과 세율 전체 문제는 이거 별 하나 딱 붙이세요. 별 하나 딱 붙이세요. 자 취득가액이 100만원 부과하지 않는다. 면세점이죠? 그럼 면세점은 얼마까지를 부과하지 않아? 50만원까지. 그럼 100만원이 넘어가면 과세하는 거죠? 그래도 부과한다로 바뀌어야지. 면세점. 그럼 만약에 숫자를 고치면 50만원 하면 옳은 지문이에요. 50만원까지는 부과하지 않아. 면세점.
50만 원이 내면 부가 한 달로 바뀐다. 자, 2번.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 둘 이상 세율이 나갈 때는 낮은 걸로 간다, 높은 걸로 간다. 높은 거. 낮은 세율. 틀렸잖아. 2번은 취득세만 쓰는 지문이에요. 등록면허세나 취득세만 쓰는 지문이에요. 취득세만. 재산세로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취득세만 쓰는 지문이다. 왜 취득세는 2번 같은 지문이 있을까요? 이유를 알고 암기를 해야죠. 여기 봐요. 취득세는 여기 봐.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표준세율로 과세하죠. 원칙이. 그럼 60일 이내에 표준세율로 세금 냈잖아. 꼼수부리죠. 세금 내고 5년 이내에 뭐다? 중축 등을 통해서 중과 물건이 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높은 세율로 추징해야 된다고요. 60일이란 신고 납부 기간을 통해서 세금을 띄어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대도시. 원래 대도시는 중과합니다. 법인 등기할 때 대도시는 중과하는데 이거는 뭐다? 인구 중과와 관련이 없어. 뭐다? 사원 임대용. 사원 아파트예요. 그래서 법인이 등기할 때는 사원 아파트는 인구 중과와 관계가 없다. 너무 크면 안 되죠? 전용 면적이 몇 공 이하? 6공 이하. 연면적이 6공 이하네요. 8호 하면 안 돼요. 그럼 이거는 사원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아파트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대도시는 원래 중과세를 어떻게 할까요? 중과세. 이거 제목 보고 암기해야 돼요. 대도시로 출발할 때 중과세. 기억나면 합격합니다, 이거. 대도시로 중과할 때 중과세는 어떻게 한다? 표준 세율의 몇 배? 세 배에서 몇 배를 뺀다? 두 배를 뺀다? 이렇게 중과하는 거예요.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은. 두 배는 중과 기준 세율의 두 배니까 몇 프로를 빼는 거와 똑같다? 4%. 2는 4니까.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은 몇 배? 두 배를 더하죠? 그러나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은 표준세율의 세 배에서 두 배를 뺀다. 단 이런 경우는 중과를 안 한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 이거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 이 대도시는 옛날에 중과세를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 취득세 따로. 옛날에는 등록세 따로따로 했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했어. 10년까지. 그럼 취득세는 뭐다? 취득세는 표준세율. 항상 취득세 표준세율 2%야. 취득세는 중과를 안 했어. 이 대도시는 등기사항을 중과하는 거예요. 어떻게 중과했다? 어떻게 중과했어? 표준세율의 몇 배로? 3배로. 이렇게 따로따로 중과했다고요. 대도시는 등기사항이에요. 본점도 중과, 지점도 중과, 전압도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가 11년 1월부터는 이렇게 합친 거예요. 합쳤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신축했다 가정해봐. 그럼 등록세는 몇 프로예요? 신축하면. 0.8 따로따로. 합쳐서 2.8이 됐잖아요. 그럼 중과했죠? 그럼 3배니까 뭐야? 2.4. 83, 24. 그럼 합쳐야 될 거 아니야? 합치면 이제 몇 프로가 돼야 돼? 4.4. 이게 4.4예요. 그럼 표준세율 합쳐야지? 합쳐야잖아. 2.8. 그럼 3배니까 뭐다? 2.8에 3배니까 8.4. 그럼 합쳐도 똑같이 돼야 되죠? 똑같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늘어났잖아요. 그럼 두 배를 빼야 돼, 돼야 돼. 빼야지. 그래야 똑같이 되잖아요. 지금 이론반이 돼버렸네 또. 좌우간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은 제목
보고 암기하는 거예요. 옛날 법을 알 필요도 없다고요. 그래서 표준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뺀다. 2배를 왜 빼? 종전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자, 그 다음 95쪽. 자, 5번 나왔다. 제일 잘하는 거 나왔네. 유상. 뭐를 취득했어? 주택. 상가가 아니요. 주택. 딱 6억은 몇 프로? 1%. 2% 틀렸네. 1이지. 6억. 699초. 자, 넘어가죠. 자, 49번. 자, 박스가 나왔으니까 한번 풀어보고 가는 거예요. 박스. 여기 나왔네요. 49번. 자, 다음은 포인트가 뭐다? 연부취득. 연부취득이잖아. 그럼 칠판 봐요. 연부취득은 취득일이 언제예요? 절대 계약상을 안 쓰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 취득일이잖아. 일명 줄여서 사연. 이게 뭐가 된다? 취득 가액. 즉 과세 표준이 된다고요. 날짜가 결정되면 이날에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취득 가액이 과세 표준이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박스. 자, 연보금 1200만 원. 매년 200만 원씩 주기로 약정했다. 매년. 그럼 매년 200만 원이 과표가 되죠? 그럼 200만 원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라 그래요. 날짜. 연부금액이라고 얘기하죠. 과세표준은. 근데 사정이 있어서 자금 사정으로 얼마를 준 거야? 1회분 100만 원. 원래 얼마 주기로 했어? 200만 원. 그러면 여기 봐. 연부취득은 항상 사실상 주는 금액이 과표가 되는 거예요. 실지 나간 돈. 그러니까 과세표준은 원래는 200인데 실지 나간 돈은 얼마야? 100만 원. 100만 원이 답이다 이거지. 그래서 취득일은 6월 20일. 그래서 6월 20일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리고 사실상 연부금액이 얼마다? 100만 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라고요? 4번. 100만 원 실제로 나간 돈. 자, 취득 세율로 돌아가죠, 이제. 자, 50번으로 들어갑니다. 50번 봤어요? 자, 별 하나 딱 붙이세요. 개정법이 있습니다. 50번. 취득세 표준세율은 물건에 따라 누진을 쓰는 게 아니라 차등비례 세율이다. 이거 원인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하되 다르게 곱하고 있죠? 이해를 차등비례세율. 누진세율은 안 써요. 물 쓰니까. 2번 또 나왔다. 높은 세율. 지대로 나왔죠? 낮은 세율 하면 틀려. 자, 그 다음 부동산이 공유. 그럼 공유는 원칙이 뭐다? 취득 지분. 지분만큼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 자기 거. 지분만큼 지분. 지분. 자, 그 다음 4번.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가 미출고 뭐를 취득했다? 주택의 부속토지. 과로도 포함해요. 배우자도 포함. 제외하면 큰일 나.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틀렸네.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틀렸네. 자, 칠판 보자고요. 땅을 샀어. 토지를 구입했다고요. 그럼 몇 프로야? 유상이니까 토지를 사면 몇 프로? 4%. 왜 샀어? 집 지으려고. 신축하려고. 집 지으려고 토지 샀다고요. 그럼 땅 사면 몇 프로 내는 거야? 4%. 근데 후에 땅을 산 거야. 후에. 후에. 후에 이렇게 땅을 살 수 있죠? 그래도 똑같이 몇 프로? 4%로 간다 이거지. 땅으로 본다. 토지로. 꼼수 부리잖아. 아, 집 짓기 전에 땅 사면 4%잖아요. 유상이니까. 근데 집을 지었어 이제. 집을 지었어. 알아들어. 집이야 집. 알아들었나요? 주택. 그럼 이것도 땅으로 본다 이거지. 꼼수 부리죠. 잔금을 늦게 치르잖아. 또는 지은 후 등기가 들어가죠. 그래도 똑같이 전이든 후든 집을 지었어도
토지로 봐서 하나, 둘, 셋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뭐다? 하나, 둘, 셋으로 가겠다. 아니에요. 몇 프로로 가겠다? 4%로. 적용한다 하면 안 돼요. 아니한다. 4%로 가세요. 자, 그래서 5번 개정법 포인트가 뭐다? 가정어린이집. 작년까지는 업무용 4%였어요. 올해부터는 등등등은 뭐다? 이거는 교육 지원 차원에서 또는 복지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무슨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법이에요. 699초를 적용한다. 그 뜻이에요. 얼마짜리 산 거예요? 5억. 그럼 6억 이하에 들어가니까 몇 프로? 1%. 맞는 거예요. 699초를 적용한다. 개정법 반드시 알아야 돼. 5번은 이번 시험에. 그래서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4번, 5번과 절대 이번 시험에 헷갈리지 말자. 4번은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아니한다죠? 그러나 5번은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옳은 지문.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51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꼭대기. 자, 51번. 별 하나 딱 붙였어요. 표준세율. 암기가 돼야 돼요. 표준세율. 별 붙였어요? 자, 상속. 농지다. 그럼 3이네. 3. 2를 더해야죠? 2. 만약에 농지 외라고 나오면 8이고. 자, 그 다음 하비우 총유는 앞에 적어. 공유까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공유. 하비우 총유는 정치인. 032. 032. 2만 더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원시는 뭐다? 282. 282. 과로 조심해야 돼요. 공유 쓰면 매립관측은 원시죠. 근데 뭐가 된 거야? 농지 취득은 제외. 절대 포함하면 안 돼요. 이 농지는 2%를 면제해 줍니다. 0.8만 과세. 농민 지원 차원에서. 그러나 토지가 나오면 28이에요. 토지 중에 농지로 전용하면 농민 지원 차원에서 2%를 빼준다고요. 농지로가 나왔어? 토지라고 나왔어? 글씨도 못 읽어. 지금 농지라고 나왔어? 토지라고 나왔어요? 농지는 2% 빼줘. 그래서 등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라고 나오면 포함. 알아들었나요? 농지는 2% 빼줍니다. 그래서 제외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리을. 리을. 원인을 먼저 봐야지. 원인이 뭐야? 무상. 무상은 뭐다? 증여. 누가 증여받았어? 비영리. 그럼 2.8이지. 28. 그럼 다 오르는 거죠? 이게 무슨 세율이다? 표준 세율이다. 1을 더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면 되고. 자, 52쪽. 52번. 쭉 볼 때 중요한 거는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돼요. 원인. 52번은 원인이 뭐야? 원인이 공유잖아. 공유. 그럼 농지 안 따져. 농지는 어디에서만 따져? 유상과 상속. 그럼 공유는 032. 2만 붙이면 된다. 몇 번? 1번. 자, 그 다음 53번. 53번. 원인이 뭐다? 신축. 신축이잖아. 그럼 신축은 원시지? 그럼 2.8%잖아. 그럼 10억에 2.8. 그럼 세율을 물어보기 때문에 28이죠. 답은 몇 번? 3번. 자, 그 다음 54번. 자, 원인을 찾아야죠. 원인이 뭐다? 교환. 그럼 여기 봐. 교환은 어디에 들어가? 유상. 교환은 유상에 들어가요. 그럼 뭐를 취득했다? 농지. 그럼 몇 프로? 3%.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 4번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왔어요? 잠깐 실컷 한번 해보는 거야. 55번. 자, 이번에는 뭐다? 유상. 유상인데
물건이 뭐야? 주택. 유상인데 주택이잖아. 그럼 얼마짜리예요? 7억 원. 그럼 7억 원은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699초에 6억 초가 9억이야. 9억이야에 들어가니까 몇 프로야? 2%. 답이 2번. 만약에 5억 원이라면 답이 몇 번으로 바뀌어? 5억 원은 1번. 그럼 7억 원이니까 2%죠? 그럼 10억 원이면 4번으로 바뀌네. 3%로. 주택은 4가 없다. 자, 그 다음 56번.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이네. 원시는 2, 8이 맞죠? 상속 농지는 2, 3 맞고. 상속 농지 외, 외니까 2, 8 맞네. 자, 4번은 원인이 뭐다? 매매. 매매는 유상이죠? 농지요, 왜요? 왜? 그러니까 4%지. 3 틀렸네. 그 다음 5번은 당연히 맞는 거고. 맞잖아요. 자, 57번. 자, 1번. 원인이 뭐다? 상속. 상속이잖아. 그럼 농지니까 3 맞죠? 2 붙이면 되고. 자, 2번은 원인이 뭐다? 증여. 자, 비영리니까 28 맞고. 자, 3번. 원인이 뭐다? 이거 별 탁 붙여요. 요것 때문에 하는 거야. 재산분할이 아니에요. 위자료. 위자료는 유상이야. 알아들었나요? 대가를 주고 받는 거예요. 대가를. 위자료. 재산분할이 아니에요. 재산분할은 2% 빼는 거예요. 위자료에 속지 말자. 유상은 유상이야. 유자료는 유상이야. 그럼 뭐를 받은 거야? 상가. 그럼 상가니까 몇 프로로 가? 4%. 농지가 아니잖아. 별 붙였어요? 자, 그 다음 4번은 원인이 뭐다? 교환. 교환이잖아. 그럼 교환인데 뭐야? 농지. 3% 맞죠? 교환이잖아. 농지. 영리법인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5번. 신탁재산을, 신탁재산인 토지를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했죠? 이거는 팔아먹은 걸로 봐. 알아들었나요? 돈 주고 팔아먹은 걸로 봐. 그래서 농지가 아니니까 뭐다? 4%로 갑니다. 25가 아니라 40으로 고치라고요. 이거는 신탁재산을 개인에게, 우리가 상식이 뭐다? 돈 주고 팔아먹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으로 봐서 4%로 간다. 참고사항. 이거 이번 시험에 중요한 거는 3번이에요. 3번. 3번. 근데 여기 봐. 재산분할이 나오면. 유자료. 재산분할. 어떻게 세금을 매겨?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합니다. 왜 이혼당했어? 2% 부족해서 2% 빼는 거예요. 재산분할은 2% 뺀다. 왜 2% 빼? 왜 2% 빼? 앞에서 2% 낸 거니까. 그럼 2% 뺀다는 뜻은 뭐다? 등기만 하라 이거지. 그래야 자기 게 되죠? 그러나 유자료는 유상. 표준세율로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자, 그 다음 58쪽. 58쪽. 자, 뭐예요 이거? 가장 높은 취득세 세율. 과로 주택은 얼마짜리다? 6억 이하. 6억 이하죠? 원인에 따라 달라지겠죠? 주택 6억 이하를 1번 신축했다. 그럼 신축은 원시잖아. 그럼 원시는 금액과 관계없이 몇 프로로 간다? 2.8. 그 다음 주택을 상속받았죠? 농지가 아니잖아. 몇 프로? 2.3. 상속이니까 2.3이 아니라 뭐다? 8. 그 다음 3번은 매매죠? 매매잖아. 딱 6억은 몇 프로야? 1%. 1%잖아요. 매매니까. 자, 증여. 증여잖아. 누가 받은 거야? 아무런 말이 없.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잖아. 개인이 받은 거지. 그럼 나야. 나 몇 프로? 3.5. 3.5예요. 자, 근데 상속인데 뭐라고 나왔어?
1가구 1주택은 누가 받은 거야? 무주택자. 그럼 원래 상속받으면 여기 봐요. 여기 잘 들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표준세율이에요. 알아들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표준세율이에요. 1을 더하는 거예요. 상속. 근데 누가 받을 수 있어? 감면대상 농지를 받으면 2%를 빼줘. 농민지원 차원에서. 아, 이렇게 물어보면 더한다고요. 표준세율. 근데 여기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았다. 누가 받은 거야? 무주택자. 무주택자가 받으면 1을 빼고 세금을 매깁니다. 특례세율로. 우리 아버지 이제 부인으로부터 상속받았잖아. 집 하나 이제 오막살이. 그럼 취득세 어떻게 내? 표준세율에서 2%를 빼고 0.8만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울지도 않잖아. 이제 내 거 됐으니까. 무주택자가 받았다. 이거 잘 이렇게 물어보면 표준세율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표준세율. 글씨가 길잖아. 2% 빼고 내 걸로 만들 때는 등기만 하라. 자, 그래서 5번은 상속. 외가 아니죠? 1가구 1주택은 몇 프로만 낸다? 0.8%만. 특례세율 뒤에서 배워요. 그럼 가장 높은 거는 몇 번밖에 없다? 4번 3.5밖에 없네요. 3.5밖에 없네. 자, 그 다음 59번에 1번. 자, 표준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59번 봤어요? 농지를 상속이다. 원인이 상속이잖아. 농지는 몇 프로? 2.3. 그 다음 공유, 총유도 뭐다? 2.3. 다르다, 동일하다. 동일하다. 자, 그 다음 2번은 승계, 공유잖아. 공유. 공유는 무조건 2.3이야. 그럼 공유는 취득세를 어떻게 적용한다? 지분가액. 지분만큼만 적용하는 거야. 항상 공유물은 당연히 맞고. 자, 그 다음 3번. 자, 상속이네. 상속은 뭐를 봐야 돼? 농지와 아닌가. 그럼 농지는 몇 프로? 2.3. 그 다음 공유, 합유, 총유도 똑같이 뭐다? 2.3. 동일하다. 맞네. 자, 중축. 자, 4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요것 때문에 하는 거야. 중축은 면적이 증가됐죠? 그럼 이거는 세율을 물어볼 때는 늘어난 부분만큼 간주로 보지 않고 무슨 취득으로 봐? 원시취득. 간주로 보면 2%밖에 못 걷어. 늘어난 부분만큼 원시로 봐서 세율을 282로 갑니다. 포인트는 간주 취득하면 안 돼요. 면적 증가.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중축. 간주 취득이 아니라 원시라고요. 자, 그 다음 5번은 매매. 유상이죠? 매매인데 뭐다? 교환. 교환이잖아. 그럼 건물을 교환하면 세율은. 그래서 매매도 유상이고 교환도 유상이고 건축물이죠? 둘 다 몇 프로야? 4%. 세율은 다르다가 아니라 뭐다? 동일하다. 자, 60번 별 하나 딱 붙여요. 마무리. 자, 60번 마무리예요. 한번 시간 한번 줄게. 한번 풀어봐요. 답이 없네. 다행히. 한번 풀어봐요. 요거 하고 쉬고 하자고요.
자, 1번. 신종축은 뭘로 본다? 세법에서 세율은 원시. 둘 다 몇 프로다? 2.8%. 맞죠? 자, 그 다음 2번은 상속. 뭐를 받았다? 건물. 몇 프로다? 2.8. 그 다음 오른쪽은 증여. 농지를 보면 안 돼요. 증여는 누가 받았어? 비영리. 2.8. 똑같죠? 그 다음 3번은 교환. 상가. 4%죠? 그 다음 경매. 경매도 유상이에요. 똑같이 4%. 자, 그 다음 4번은 항상 공유. 합유. 총유는 2.3. 근데 오른쪽은 매매는 유상이잖아. 농지니까 몇 프로? 3%.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그 다음 5번은 총유 또 나왔잖아. 몇 프로? 2.3. 자, 오른쪽은 상속 농지잖아. 몇 프로? 2.3. 그럼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4번. 됐어요? 자, 그럼 칠판 봐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시험에. 농지는 어디에서만 따진다? 유상, 상속에서만 농지를 따져요. 그래서 항상 표준세율 답을 쓸 때는 원인을 봐야 돼요. 글씨가 똑같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교환, 매매. 그리고 이거는 공유, 합유, 총유 같이 갑니다. 네. 뭐를 같이 알아야 돼? 등록면허세. 이번에 비교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럼 소유권은 이렇게 가잖아. 등록면허세. 그럼 소유권이 아닌 건 전부 몇 프로야? 0.2 등록면허세.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게 돼야 돼요. 솔직히 이게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일 텐데요. 지금 몇 개월째 배우는 거야? 거의 10개월째 배운 거야, 이거, 그죠? 우리 한 장짜리로 앞에서 거의 정리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 하는 거예요. 자, 잠시 쉬었다 하죠.